다시 돌아온 쉬인 광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쉬인에서 스팽글 드레스를 쇼츠로 협찬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리뷰를 짧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이 시켰어요. 20개 정도의 물품을 협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귀여워! 여기 보이세요? 굉장히 이게 푹신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검은 색상이랑 어떤 옷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 조그맣게 별징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박혀있어요. 보이세요? 완전 귀여워. 완전 쿠션감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뭘 주는 거야? 아 여름 나시에요. 이 가슴팍에 왕리본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렇게 딱 잡아주는 소재랑 이게 보시면은 밑단이 굉장히 나플나플거리는 소재라서 더운 소재가 아니에요. 여기 부유방 쪽이 조금이라도 살이 찐다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하는 옷? 제가 살을 더 빼서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지가 지금 잠옷이어가지고 그런데 뭔가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약간 초여름에 핫한 곳 갈 때 입을 수 있는? 약간 이렇게 해서 살짝 여기 옆구리가 보이거든요? 약간 여기까지 오는 골반 바지 입고 딱 이거 입었을 때 좀 괜찮은 느낌? 오! 굉장히 그리고 습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팔뚝살이나 이런 것들을 이 천이 덮고 있어가지고 가려줄 수 있으면서 나의 쇄골을 부각해줄 수 있는 오! 마음에 듭니다. 아! 촬영할 수 있는 천을 샀습니다. 이런 거 깔아두고 위에 제품을 올려서 찍을 수 있게 얇은 천을 샀거든요. 이거는 뭐 기본 촬영 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물총! 이 물총을 사실 왜 샀냐면 축제를 가지 않겠습니까? 뭐 어디든 뭐 오토밤을 또 가든 뭐 이거는 이번 여름이나 뭐 언젠간 쓸 일이 있겠죠? 뭐 방콕을 다시 가든 이게 욕실 커튼이에요. 약간 또 봄이다 보니까 꽃이나 이런 디자인에 제가 꽂혀가지고 이러한 욕실 커튼 디자인을 고르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달 수 있는 부품 이런 것도 따로 챙겨주시니까 욕실 커튼 사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남자 신발을 좀 주문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주문한 신발은. 또 이런 소재죠? 고무 소재? 제가 이런 거에 진짜 확실히 꽂히긴 했나 봐요. 약간 여름에 그냥 무난하게 슈퍼 가실 때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우리 집 보리 옷이에요. 제가 너무 제 옷만 샀잖아요. 남자 신발도 사고 저희 집 강아지 옷도 샀어요. 여기 리본도 주시거든요. 근데 약간 트위드 소재여가지고 좀 고급진 옷이에요. 저희 집 보리 이따가 입혀볼게요. 굉장히 예쁘죠? 제가 뒤에 끈에 좀 대충 묶긴 했는데 완전 여름 원피스 재질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딱 가슴 부분을 가려주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이 원피스 역시 부유방 관리를 좀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헤드셋을 사본 적도 없고 헤드셋을 뭐 끼고 다닌 적도 없죠. 그래서 좀 호기심에 제가 주문을 한 상품입니다. 아이보리 색깔로 예쁘게 빠졌고요. 이게 L, R 안에 써있거든요. 여기 파워 버튼이랑 어디 갔어? 아 뒤에 있다. 파워 버튼이랑 이게 뒤쪽에 있거든요. 이거 맞아? 이거 L, R? 그리고 딱 썼을 때 이런 디자인인데 안 들려요. 잘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귀를. 이거 횡단보도 건널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헤드셋 끼고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긱시크 이렇게 옷 입고 약간 을지로나 힙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무심한 듯 걸으면 좀 귀여울 것 같은데요. 이것도 같이 동봉되어 있어요. 와 진짜 잘 들려. 스마다. 아 이것도 남자 옷이에요. 제가 남자 옷을 또 사봤는데요. 남자 룩 중에 와이셔츠랑 이런 깔끔한 댄디한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제 취향대로 사봤어요. 이런 와이셔츠거든요. 뭐 이거는 패스. 패션 아울인데 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런 게 나오냐고요? 이런 가전용품들도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주문해봤어요. 이거거든요? 정확한 온도 측정, 뭐 튀김류 할 때 이게 몇 도지? 하고 이렇게 넣어볼 때 쓰는 기구인데요. 그냥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의 굽이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여름에 이렇게 푹신푹신해가지고 편하게 신기도 좋고 또 어떠한 옷에도 잘 어울리는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느낌인데 저처럼 이렇게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신발이에요. 제가 여름이 되면은 수영복이나 뭔가 나시를 입고 여기다 이렇게 여러 개의 타투 스티커를 좀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촌 스티커를 샀습니다. 이건 좀 시크한 무난한 스타일의 나비랑 이런 검정색 계열로 된 타투 스티커고요. 이거는 약간 알록달록한 타투 스티커인데 이번 여름에도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진주로 밑에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의 귀걸이를 하나 샀고요. 이거는 여름 느낌의 별 모양 불가사리거든요. 조개, 불가사리 이런 것들을 좀 모음집으로 샀어요. 약간 해변가 갈 때, 제주도 갈 때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제일 작은 사이즈로 샀는데 반딧불이거든요? 요 뒤에 엉덩이 부분이 불빛이 난대요. 진짜 빛나, 어두운 곳에서. 대박이에요. 대박이다, 이런 힙한 반지. 어디 가는 거야? 나한테 집중해! 이거 여름에 나시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만 입기 좀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걸치는 거죠. 약간 이런 재질인데 이런 거거든요? 근데 뒤에가 좀 짧아요. 근데 참고로 이 디자인은 밑에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뒤를 묶을 수 있는 끈이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살 당시에 제가 약간 리본에 꽂혔나봐요.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것도 부유방, 지금 이 끈을 조절하면 돼요. 여기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랑 느낌 비슷하죠? 방리본에. 색깔은 좀 밝은 편이어서 제 웜톤이거든요? 제 퍼스널 컬러랑 잘 맞는 색깔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보다는 리본이 좀 길어요. 근데 예쁘다. 이거는 좀 청바지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 긴 청바지. 근데 여기도 부유방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부유방도 싹 다 가려주고 너무 편해요. 진짜 홈웨어로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윗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런 세트거든요? 이게 바지랑 같이 나온 세트인데 홈웨어로 정말 너무 완벽하다. 거동도 편하고 그리고 너무 시원해. 여름 잠옷인데요, 딱? 저 사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다가 캐리어를 달고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인데 이걸 왜 샀냐? 위탁 수하물이 15kg 막 이러잖아요. 정확한 무게를 재기 위해. 왜냐면 제가 갈 때도 짐을 정말 많이 싸요. 가서 위 아프면 어떡하지? 위약도 챙기고. 체하면 어떡하지? 소화제도 챙기고. 여벌의 옷, 여벌의 액세서리 이런 걸 많이 챙기기 때문에 갈 때도 물론 무거운데 올 때는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제가 이것저것 진짜 너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가서 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필요해서 샀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저의 쉰 $150 약 20만원어치의 상품들을 언박싱 해봤고요. 쉰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계속 협찬 요청해주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한 상품들은 순서대로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쪽을 확인해보세요. 안녕!